자랑을 잠깐 끼울까요? 이 종라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수를 한다면 혹은 뭐 고3 학생이라더라도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대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이에요. 그리고 내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논술의 반영 비율 내지는 논술로 선발한 인원이 적지 않다. 앞서서 그 오 이사님이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시면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하고 논술 모집 인원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고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 인원보다 많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단은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능과 논술 그리고 여기다가 고3 학생이라면 학생부를 3학년이라면 마지막 3학년 1학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거기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에 맞춰서 그 학생에 맞춰진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종라권이 하늘교육과 같이 손을 잡았죠. 이 종라권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체제가 종라권 외적으로 학평, 그리고 입시전략연구소, 그리고 논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교육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들이 대학 가실 때 입시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었을까요? 사설 입시기관에서 얻었습니다. 근데 최근 뭐 10년 이내에 현상들을 보시면 공교육기관이 굉장히 정보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입시 설명회를 보세요. 내놓으라 할 만한 재수학원에서도 설명회를 하지만 대교협, 교육청, 그러니까 이제 종라권 입장에서는 다른 재수학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교협이나 교육청하고도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실제인데 종로를 비롯한 주요 재수학원에서 만들어낸 지표, 이 정도 점수면 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지표가 있죠. 그런데 대교협 산하에 있는 대교협과 손잡은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완성된 지표가 아니에요. 수능 인구 60만에 대해서 13만 명이 재수생이거든요. 13만 명의 상위권 지표는 재수학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40여만 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은 일선 고등학교와 교육청 대교협이 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서로 교환을 안 합니다. 교환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 서울시에 있는 고3 학생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근데 거기서 누적 상위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A학교의 이 학생이 전교 1등이고 수능도 꽤 잘 봤다. 몇 점이나 되고 전국 단위로 몇 등이나 될까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재수생 인원을 뺀 자료예요. 물론 재수생 정보가 학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완벽하게 재수학원과 공교육기관의 경우를 비교를 한다면 완벽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라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재수학원의 데이터와 그리고 하늘교육이 가지고 있는 일선 고등학교의 그 많은 자료들이 같이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느 기관보다도 정보력만큼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